오는 9월 열릴 예정이던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연기됐습니다. 중국에서 확산하는 코로나19 때문으로 보이는데 언제 다시 열릴지는 추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석재 기자입니다. 아시아올림픽 평의회가 오는 9월 10일부터 25일까지 중국 항저우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19회 아시안게임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중국 관영 CCTV 등이 보도했습니다. 언제 다시 개최할지는 평의회가 추후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연기하기로 한 것은 중국 상하이 등에서 확산하는 코로나19 때문으로 보입니다. 항저우는 상하이와 약 200km 떨어져 있는데 상하이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40일째 도시 봉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오는 6월 말 중국 청두에서 열릴 예정인 하계 유니버시아드도 코로나19로 또다시 연기될 것이라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격년으로 열리는 하계 유니버시아드는 당초 지난해 4월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올해 6월 26일로 연기됐습니다. 이 신문은 대회의 두 번째 연기가 곧 발표될 것이라며 대회가 내년으로 연기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올해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치른 중국은 이후 세계 역도 선수권대회 개최를 포기하는 등 국제대회 개최권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SBS 김석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